똑같아 보이잖아요. 근데 약간의 그 체중 변화가 우리 모르게 있다고요? 아 그래요? 똑같은데? 아 제가 요즘에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예. 안 나가잖아요. 예, 요즘 계속 못 나가죠, 이제 다. 앉아서 먹고 예, 예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어? 오늘 좀 부었나? 부담을 했는데 오늘도 부었나? 어디가 부었다는 거예요? 어디가? 몇 킬로 쪘어요 그래서? 재보면? 부었나? 수기화를 좀 봐요. 부었나? 난 안 부었어. 나 지금 무기 다 빠진 거야. 아니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체중 계획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야 이거 고장난 거지? 이랬어요. 왜요? 왜? 몇 킬로? 차이가 많이 나요? 거예요. 원래 몇 킬로 나갔는데? 원래 50킬로. 8kg 갔었어요? 네. 58kg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? 그래봐요. 제 하반신도 안 되는데. 여자 몸무게 58kg면 너무 말랐지. 아니, 너무 말랐잖아요. 뭐 좀 먹여야지. 우리가 생각할 때 8kg 찌면 티가 나잖아. 수기 너 8kg 찌면 티 나니 안 나니? 나도 잘 안 나. 아, 워낙 약간 쪄 있어서? 수기 먹는 거 비해 안 찌는 편이야. 어쨌든 약간 좀 무거워진 거 같아서 요즘에 다시 열심히 운동을 좀 하려고 아니, 하고 있어요. 서랍장은 왜 부셨어요? 최근에 서랍장이 부서진 적 있다고. 부딪히셨나? 부서졌다고? 아 서랍장. 열받아서 빵 이거 했구나. 아니 제가 매니저랑 뭘 찍는데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덜썩 이제 힘들어가지고 어디 앉았는데 그게 푹 내려앉은 거예요. 서랍장을 부셨어요? 그 서랍장이 아, 잘못된 거예요. 그때 그게 약했겠지. 아니, 서랍장이 잘못했네. 잘못된 거. 아니 그래서 그 브랜드에서 저희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. 어, 그럴만하다. 그럴만한데, 이거는? 부서지니까. 잘했다. 고생하셨네요. 뭐야? 뭐야? 왜 그래요? 아, 뭐야? 그게... 뭐야? 살찐 증거. 오? 이게 가구가 내려왔어? 아니, 웬만해서는 그게... 아, 가구마저. 튼튼한 건데? 어, 깜짝이야. 큰일 날 뻔했네. 채용 씨를 견디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. 아, 그렇지. 아, 채용 씨가 앉아서 부서지는 서랍장이면 사람들이 사겠느냐. 이거 그렇지. 아, 그러네. 아, 그래서 제가 좀 그 브랜드한테 좀 많이 죄송합니다.